지하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타고 반쯤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고 열리지 않도록 부직갱이를 빗장 삼아 걸어놓았다. 지하실로 왔죠. 어? 뭐야? 아 맞다 맞다. 위에서 찾고 있죠. 지하실 은진초. 더 이상 공간이 없다. 어디 있나. 어? 뭐야? 고양이 인형. 동생까지 잃은 메들린에겐 유일한 친구가 아니었을까. 낙서가 있는 종이 조각. 그 다음에 열쇠. 어? 여기도 있네 뭐가? 이건 여기겠죠? 종이 조각 1, 3. 산과 강이 흐르는 광활한 경치가 아련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으로라도 아름다운 풍경을 꿈꾸며 갑갑한 생활을 견뎠을 것이다. 나머지 어 있다 있다. 각진 열쇠. 아 여기구나. 열고 이 문의대로 클릭해보라는 건가? 따라가보라는 건가? 잠깐만 한번 보죠 쭉. 듬성듬성 책이 있고. 나의 꿈. 내가 다 컸을 땐 전쟁이 끝나 있겠지? 아 이거 메들린이구나. 내가 다 컸을 땐 전쟁이 끝나 있겠지? 난 열심히 공부해서 퍼즐 연구가가 되고 싶어.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을까? 그리고 예쁜 숙녀가 돼서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근데 메들린 퍼즐 연구가 되면은 되게 퍼즐 잘 만들 것 같아. 지금만 해도 이렇게 재능이 특출난데. 가족들. 아! 이거다! 무늬. 문이 이건데? 요 문인데? 아까 저기 있던 건? 열쇠로 잠겨있다. 얘를 먼저 어떻게... 아 열쇠 있다. 열쇠 찾았다. 얼결을 찾았다. 이게 여기죠. 그 다음에 4. 이거 본 다음에 뭐 보는 거였지? 순서일 텐데 이게. 요거 다음에 저거. 저 손잡이 같아 보이는 거. 여기다. 이미 찾았는데? 그 다음은? 저거. 약간 연꽃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여긴데? 수납할 수 있는 옷장 여긴데? 아래? 응? 뭐지? 고양이. 잠깐만 1, 3, 5, 1 2, 3, 4, 5 다 찾았는데? 다섯 개? 낙서가 있는 종이 조각 1, 2, 3, 4, 5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어따 못 넣나? 엿다 넣나? 메들린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액자. 무엇인가 붙어있던 흔적이 있다. 아! 됐다! 둘 오 오 이 사 하나가 없는데 하나 어딨지? 요 동그라미 쪽 가봐야겠는데 그러면 여기다. 아 여기 비밀번호구나. 근데 이거 비밀번호 힌트가 어디 있었나? 힌트가 잠깐만 설마 얘네 개수인가? 얘네 개수일 수도 있겠다. 잠깐만 그러면 문이 잠깐만 순서가 1, 8, 1, 8, 6, 4. 1, 8, 6, 4. 됐어! 빙고. 어우, 잘해요. 감이 살아있어요. 어? 아, 잠깐,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잠시만. 내가 다 컸을 땐 전쟁이 끝나 있겠지? 난 열심히 공부해서 퍼즐 연구가 되고 싶어. 연구. 그리고 퍼즐 연구가. 그리고
예쁜 숙녀가 되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거는 여기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어, 됐다. 그림의 길을 받추니 벽 안쪽에서 뭔가 장치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곧이어 책장 쪽에서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옆으로 밀어보았다. 책장 뒤쪽으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하지만 불빛 하나 없는 어둠뿐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 점차 익숙해지니 서서히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가녀린 영혼을 위태롭게 붙잡고 있는 그 모습. 아, 메들린!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당장 뚫고 들어가! 이제 곧 밀러가 들이닥칠 것이다. 대나저씨... 나는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갖다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했다. 다행히 메들린은 어리지만 영특해서 금방 상황을 이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말없이 들고 있던 식량 자루를 메들린에게 건네주었다. 위에서 해머에 의해 문뚜껑이 부서지고 걸어놓은 빗장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며시 책장 문을 닫았다. 아, 그치. 내려간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얘가 없으면은 뒤에 공간 정도야 당연히 들키겠지. 사람들이 맘만 먹고 뒤지면. 일부러 걸렸구나. 나는 곧 잡혀갈 것이고 아마 다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녀는 이제부터 죽음의 역경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혼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겨우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텐. 신이시여, 부디 그녀를 보살펴 주시길. 몸짱 마! 수고했네, 텐. 그린내가 진동하는 걸 보니 여기가 그 더러운 놈들의 소굴이 틀림이 없구만. 그리고 마치 아닌 듯이. 와, 진짜. 텐! 그들이 멍청하게 여기 그대로 있었겠나? 너희들이 내 꽁무니만 굶주린 개처럼 쫓아다니는 바람에 프레데릭의 가족들은 그 사이에 진작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 와, 텐 진짜... 뭐야? 헛걸음하느라 고생했네. 그러니까 부인의 말씀에 따르면 댄이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지하실에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을 찾아냈고 그곳에 숨어있던 친구의 딸에게 몰래 식량을 전해준 다음에 홀로 체포를 당했다는 건가요? 에바노프 씨가 그러면 메들린인가 혹시?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 바뀐 거는 결혼한 그 남자 남편분의 성을 따라가서 바뀐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마음으론 지금 부인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발견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씀을 믿기 위해선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메들린은 그 후로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그녀의 행방도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이거 진짜로 그러면... 메들린 말인가요? 그럼요, 알고 있죠.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어? 아, 저 때문에 당분간 고생들이 많으시겠네요. 어래? 왜 중간이 스킵됐지? 괜찮습니다. 묻혔던 진실을 발굴하는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 재미난 작업이거든요. 그럼 다음 면담 때 뵙지요. 차 갔더라고. 우리도 그만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지. 네, 일거리가 많아졌네요. 앞으로 한동안 정신 없겠는데요? 어? 왜? 아,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그냥 들고 가셨어요. 어차피 복사본이라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저씨... 아, 잠깐만... 벤! 숨겨진 방의 금일, 부역자, 10가지, 아,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 잠시만. 잠깐만, 마지막에 팬. 잠깐만. 마지막까지 메들린을 위해서 웃어서 웃고 있었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댄도 숨을 수가 없었겠지. 왜냐면은 댄이 숨어버리면 이 메들린이 있다는 걸 들킬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럼 메들린이 에반 오피엘 씨였네 진짜. 마지막에 와, 메들린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웃고. 와, 날 순식간에 울리네. 와, 진짜. 여러분들, 이 게임은 꼭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해보세요. 이거 무료입니다. 광고 보기만 하면 다 올 무료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다운받으면 바로 플레이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와. 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완전판으로 나오게 될 예정인 이 제작자분들께서 만드신 프랑켄슈타인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와, 잠깐만, 진짜.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숨겨진 방의 비밀, 부역자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퍼즐도 왜 메들린이 만든 퍼즐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덴과의 연결고리가 또 없던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더 뭔가 더 찡해 이게. 마지막까지 그 퍼즐이 메들린이 만든 퍼즐로 함께 놀아주고 웃은 다음 문을 닫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책장을 닫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아무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